자, 여러분 정치 파이터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오늘 새로운 분을 모셨습니다. 하헌기 소통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헌기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들 처음 나오신 거죠? 예, 저 서울의 소리 방송은 나왔었는데 아, 그래요? 이 코너에는 처음 나왔습니다. 아, 유용한 뉴스 커멘터리는 네. 시작한 지 저희가 한 4, 5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4, 5개월이나 되셨군요. 저는 꽤 그래도 되셨는데 그 전에 아마 몇 번 참여한 지 이제 한 달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가 직접 캐스팅한 분. 예, 훌륭한 그 당시에 문제가 됐을 때 언제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때 그거 저거 뭐 12구 참사 발언 말했다가 네. 공중파 다 잘린 이후에 저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다들 남영 찬스다 그래서 내가 다들 남영이가 옳았다고 하고 있는데 아, 우리 하은기 소장님도 옳았다고 보세요? 아니 결과적으로 옳았지 않습니까? 원래 파이터 기운이 좀 있으시네요. 그리고 전 민주당 청년들 중에 최고 훌륭한 진보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균형 잡힌 생각을 가진 청년이신데 때로는 제가 반박하고 싶을 때도 있고 같이 만나서 말씀하시죠. 왜 남영희 부원장님 오랐습니까? 아니 그 저는 마음 고생할 만한 사연 아니었다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저도 일종의 타이밍 미스로 구설에 오를 때가 있는데. 네. 이게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 하면 아 우리 이태원 참사. 예. 네, 그러니까 뭐 정무적으로 정략적으로 그 당시 기준에서 비판한 네. 사람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남영이 오버랐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마음고생할 사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 그 국적투기 하고 있다 그러는데 지금 아 그게 투기가 뭐 하는지는 뭐 어떻게 보세요? 국적투기가 사실 쇼처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거 인용을 해드리자면 네. 27일에 국적투기의 기관보고에 있는 회의장에 유족들이 직접 들어와서 했던 말씀이 뭐냐면 아니 그 국정조사 진실 밝히자고 하면서 이 신영현 의원 하나 얘기만 계속하고 이런 국적투기가 어딨냐 라는 게 제 얘기가 아니라 여가족분들이 그렇게 방해하고 네.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무의미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서 또 막말이 나왔죠. 국민의힘의 조수진 의원이 그 유족들을 향해서 같은 편이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국조특위 현실인데요. 말이 됩니까? 그럼 일당 의원들은 좀 뭐예요? 용혜인 의원만 이렇게 아, 저도 제가 보기에도 용혜인 의원만 보이더라고요. 민주당 의원도 밝힌다고 열심히 뭐 얘기를 하고 있지만 본질에 접근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이게 균형이 조금 안 맞아요. 네. 남명희 선배 뭐 방금 그 말씀하셨지만 언급하셨지만은 네. 저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 뭐 횡령 얘기를 해요. 권성동 이런 사람들이 유가족들한테 이거 횡령 수단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망언들 막 쏟아내고 있거든요. 네. 근데다가 장지원 같은 사람은 뭐 국정조사는 애초에 합의해 주면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네. 이게 손에 꼽기가 힘들 정도예요. 정상적인 얘기가 오히려 더 안 나오고 있어요. 2차 3차 가해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국조특위에서는 그 문제를 제대로 규명도 못 하고 있는. 네. 실제로 뭐 기관 뭐 보고에서도 받을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었던 거죠. 다 차단되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용혜인 의원 보면 용산구청에서 어떻게든지 만들어 자료를 발굴해서 어제도 뭐 하나 얘기를 하셨던데 그런 것 같아요. 역시 열심히 하고 진정성 있게 이 일을 처리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믿을 수 있으니까 정보도 가고 예, 제보도 가는 거지. 제보도 네, 가고 네. 이런 것 같은데 대충 하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신변에 그렇죠. 그걸 어떻게 줘? 제보를 네. 못 하지.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도 뾰족한 네. 발언들이 나오지 않고 뭐 문제적 지적을 하지 못하는 분들은 반성할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좀 더 현장에 가서 뛰고 네. 실제로 그곳에 몸을 담고 있었던 뭐 경찰관분들, 소방관분들 직접 만나야 만나보든지. 되는데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답답합니다. 취재진들이 저희들이 유튜브 우리 저희 코너에 올려놨지만 그 외국인 목격자를 직접 네. 취재를 했어요. 네. 그분이 이재한 군을 살릴 수 있었다. 이종철 대표께서 연기를 했는데 그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외국인이에요. 너무 말이 많아서 공격이 들어와서 신원을 우리가 정확히 밝히지 못했는데 네. 자기는 그 동네를 잘 알기 때문에 자기도 그 골목길이 있었다는 거야. 네. 근데 해밀턴 호텔 옆에 지하 통로를 알았대. 글로 빠져나왔다는 거. 이게 다른 분들도 그쪽으로 이렇게 네. 유인을 하고 유산구청 길이 있었네요. 알았을 거라는 거지. 근데 어제 용혜인 의원의 그 발표에 따르면 소방서에서 용산구청에 전화를 했는데 당직자가 없었다는 거 아니야. 예. 네, 네. 근데 이게
윤석열 정부가 착각하고 있는 게 이게 외신이 그냥 둘 사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외신 기자들이 이태원 거리가 너무 자기 일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원래 한 번은 살았던 거리니까 너무 다 아는 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멀리 예. 떨어진 얘기가 아니라서 그냥 지나갈 일이 절대 아니다. 초기에 그 이태원 참사 현장의 예. 유족들 그리고 뭐 희생자들에 관련된 뉴스도 저희가 외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네. 그분 외국인 목격자가 지원에 나오는데 알자지라까지 다 왔는데 네. 외국어 다 왔는데 우리나라는 SBS가 그럼 일렀는데 SBS가 일종의 제 생각에는 용산구청하고 SBS하고 뭘 만들라 그랬어. 그 다음날 아침 모닝 와이드였나 그러니까, 어떤 채널 그래, 하나에서 보도를 하려고 했던 거죠. 다른 언론도 다 느꼈다는 거야. 네. 외신들은 쫙 다 들어왔. 그때 준비했던 내용들이 그거 아닙니까? 시민의식 부재. 네. 그러니 저희가 지금도 제가 그 당시도 하나도 변함없이 걱정이 되고 의심이 되는 부분이 국가가 이 참사를 방치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뭘로 밝혀낼 것인가. 아, 이 부분이 좀 굉장히 힘든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 두드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이제 국가 상황 그 재난 대응에 대한 위기 관리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비서실장이든 누구든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으면서 말도 안 되는 답변들만 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긴 합니다. 제가 뭐 우리 스태프들하고 상의는 안 해봤습니다만 취재팀하고 이렇게 국조특위가 무의미하게 각 의원들 특히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저쪽 조수진이나 주수에는 뭐 전주에 그 사람들은 뭐 하니 민주당 의원들이 국조특위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이걸 한번 우리가 다 우리 중계하고 있으니까 한번 좀 편집을 해서 뭘 하고 있는지를 좀 폭로해야 되겠어요. 이게 그 폭로도 폭로지만 그 먼저 예,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언론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질 않으니까 국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조차 몰라 지금 국민들이 정말 관심도 없고 의미를 두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좀 더 화제가 될 만한 발언들로 뭔가 이슈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가진 않았을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예. 굉장히 문제인데 저는 아 이게 수사권이 없고 뭐 좀 차단돼 있는 정보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면 특검으로 바로 가자 이 스탠스를 옮기는 부분이 필요하다. 저는 지금 뭐 국회 내에서 네. 국조 기간을 늘리자 얘기하는데 무의미해 보이고요. 아예 특검으로 이런 상태에서 네, 뭐 네. 움직이질 않는데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저희만 맨날 밖에서 특검 기다리고 있고 방망이를 두드려낼 분들은 가만히 계시고. 주요 발언들 그리고 침묵을 지켰던 의원들 저희들이 한번 자 밤을 새서라도 장피디 할 수 있죠 우리요? 예? 안 됩니까? 자 그걸 좀 편집을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국조특위가 이렇게 하고 있다 진짜. 그렇게 해서 이 무의미하게 굴러가는 건 누구 잘못이냐? 하여튼 뭐 장피디께서 대답을 안 하시는데 그럼 다른 피디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이슈가 끝나기 전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예. 그 지난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저희 지역위원회 여러분들 저도 같이 원래 가기로 돼 있었는데 제가 다시 또 이제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함께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현장에 네. 이태원 현장에 가서 그 시민 분향소에 가서 뭐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다고 자원봉사 신청을 하고 회를 네. 갔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셨는데 그 현장에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황이 너무 안 좋더라고. 심각해요. 뭐냐 신자유 뭐 연대라는 네, 김상진 씨가 네, 한다라는 극우 보수 단체가 네. 계속해서 분향소 주변을 완전히 뭐 난동을 피워가면서 이 왜 이렇게 분향을 온 시민들에게 시비를 거는 듯한 분위기를 계속 연출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거기에서 좋지 않은 일들을 계속 만들고 싶어 하는 거, 유발시키고자 하는 이런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 경찰은 또 그걸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뭐 계속 정부에다가 되고 이거 빨리 처리를 해달라고 해도 그 요구 사항들이 지금 통과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 시민들 스스로 저는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최대한 많은 분들이 시민 분향소를 좀 찾아달라. 네. 발길이 끊이지 말아달라라는 게 첫 번째 요구고 가서 그 어떤 시비에 대해서 저희가 뭐 이렇게 응답할 필요는 없지만 주변의 상권이 좀 더 이렇게 생기가 돌게 하기 위해서라도 일부러라도 우리가 이태원 골목 그 상권에 가서 뭐 음식도 먹고 네. 쇼핑도 하고 이런 일들을 좀 캠페인처럼 해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야 이 진실이 묻히지도 않을 뿐더러 많은 국민들이 정말 관심을 갖고 있구나. 예. 그리고 이 진상 규명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지 않을까. 좀 저도
되도록이면 이태원에서 무슨 활동을 할 수 있게 좀 생각을 해볼 생각인데 여러분들도 좀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때 남영희 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국회에 분향소 설치하면 되잖아요. 그때 그 서용주 우리 부대변인 얘기했었잖아요. 뭐 이렇게 가는 할 수 없다. 그게 뭐 국회의장의 제가가 필요하고 쉽지 않다. 총장이나 의장의 제가가 필요하죠. 네. 아니, 그건 제가고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형식적인 것보다 일단 제대로 된 국조 못하면 특검이라도 좀 해서 이번 정부의 잘못된 부분 이상민 장관 탄핵이라도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새해부터는 좀 고운 표현을 쓰고 싶었는데 속 터져서 못 살겠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제도적으로 저도 책임을 묻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고요. 분향소 만든다, 국회 만든다 그러면 또 그걸로 한 두 달 넘게 갈 거예요. 만드냐 안 만드냐. 예, 만드냐 안 만드냐, 그게 왜 국회에 있어야 되냐, 그걸로 괜히 본질을 잡아먹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국정조사 제대로 하고 이게 안 되면 특검으로 가거나 이런 식의 어떤 제도적 해법이 먼저다. 근데 국정조사에서 뭐가 좀 터져나오고 뭐 의심이 될 만한 게 나오고 자꾸 그래야 특검 갈 수 있는 명분이 쓰는 건데 완전히 국민의힘이 놀아나는 것 같아. 완전히. 네, 정부와 국민의힘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언론들의 힘으로 계속해서 은폐시키고자 하는 것 같아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인사를 가졌어요. 네. 그리고 또 조선일보하고 단독 인터뷰를 또 해주시고 예. 네. 이거 내용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신년 인사회는 제가 봤을 때 그냥 별 의미 없고요. 조선일보랑 단독 인터뷰했던 거는 저도 좀 놀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검찰이랑 법조기자 관계의 그 언론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를테면은 검찰이랑 법조기자 사이의 언론이 어떤 거냐면 이제 법조기자들 보면은 자기들이 검사인 것처럼 보는 사람도 좀 있습니다. 뭐냐면은 검사들이 쟤 우리 식구잖아. 우리 식구니까 정보 좀 줘 하면 공소장에 있는 내용 막 알려주고 피의사실 같은 거 공표하면 그게 법조기자들 입장에서는 단독이 되죠. 그러면은 이제 검사들 입장에서는 한동훈 옛날에 별명이 편집국장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여론 플레이, 언론 플레이 하기 좋아지고 기자들은 단독 걷어서 좋고. 근데 반대로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소위 저도 뭐 정초부터 이런 표현 써서 그렇지만 물매긴다고 하죠. 그러니까 쟤 우리 식구 아니니까 물매겨. 이런 식의 어떤 언론관을 갖고 있거든요. 검찰들이. 검찰 법조 기자들. 여기서 쟤 우리 식구 아니잖아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MBC죠. 아. 비행기 띄우지 마가 되는 거고 쟤 우리 식구잖아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는 단독도 주고 이를테면 독자의 관리에 독대도 하고 이런 식인데 사실 신년 기자회견 건너뛰고 조선일보랑 단독 인터뷰하는 건 되게 이례적이잖아요. 법조 기자와 검찰 사이의 언론관이다라고 저는 처음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독재의 형태라는 게 그렇게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소통하는 모습이 이 민주국가의 형태의 그렇죠. 기본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언론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그리고 애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를 이전할 때 왜 이전한다고 했습니까? 그 졸속적으로 그 거대한 일을 했을 때 최초 본인 발언했던 그거예요. 구정군걸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본인은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분이 지금 87년 체제, 아니 70년 이후로 아마 그 연두 기자회견이라고 했던 모습, 그 대통령이 기자들과 신년에 앞으로 이번 올해는 내가 이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 거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은 거. 걱정이도 했어.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준, 하지 않은 최초의 대통령이 되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조선일보와는 인터뷰를 했어요. 잘 짜여진 각본 아래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잘 전달을 하는 게 중요한 게 그렇지. 독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게 굉장히 심각한 건데 그리고 그 매체가 조선일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혀 놀랍지 않은 게 지난 대선을 떠올려 보면 사실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쪽 뭐 그쪽 채널에서 조중동이라는 채널에서 뭐 TV 프로그램까지 포함해서 대통령 윤석열을 기획했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 편, 내 식구만 챙기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로 봤을 때 이번에 내가 떡밥 하나 줄게, 상 하나 그쵸. 줄게 뭐 이런 모습 아니겠어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챙겨줄게 조선일보. 앞으로도 나한테 충성하겠지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신문조사 안 하세요? 걱정하지 마. 아니 뭐 충성하면 계속 가는 거지 뭐 그런 모습이에요. 남부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정치인이 언론 앞에 서는 건 언론한테 서는 게 아니라 국민 앞에 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내가 마음에 드는 언론 앞에 내가 정보 하나 줄게, 떡 하나 줄게 하는 방식은 국민을 바라보는 시각이 저런 거라서. 아니 뭐 다른 언론들 그 모욕감 안 느끼는 한결의 경향. 왜 뭐. 비판하지 않을까요? 안 해. 이해를 못했어요. 저는 그것도 진짜. 사실 비행기 안 태웠을 때도 사실 다른 언론들이 다 탔어야 되고. 저 그때도 얘기했습니다. 모욕감을 네. 그들이 느꼈어야 네. 되거든요. 대통령 한 나라의 대통령의 신년 기자 인터뷰를 조선일보 보고 특정사만 했다. 그럼 다른 언론들은 니네는 나와 아니야라고 선언한 거 아니야. 그런데도 열심히 잘 써줘, 받아쓰기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참. 윤석열 대통령께 아닙니다. 네. 그리고 뭐 아주 국민들이 주권자가 대한민국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조선일보 이 창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대한민국을 바라봐야 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창을 완전히 좁혀놓고 조선일보 하나만 이렇게 창을 열어준 거예요. 네. 이게 얼마나 포괄적인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다른 언론사에서 왜 비판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저는 좀 뭐 그 시민사회 수석이 이봉규 TV 나가서 인터뷰한 걸 생각해 보면 조선일보 보는 건 다행이다라고 그냥 새해니까. 강승규, 예. 강승규. 예. 예, 이봉규 TV 나가잖아요. 예. 막 수석이. 아, 그럼 대통령이 이봉규 TV 안 나가신 거가 아, 차라리 조선일보가 낫다. 작년에 그래도 그거 유튜브에 나가고 이랬는데 그거 생각하면. 아, 한편 또 예, 그렇게 참... 위안 삼아야 되겠네. 예, 우리가 예. 새해니까. 아, 수사님 왜 이재명 대표는 그 신년 인사회인데 안 갔어요? 아니 가야 근데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실무자들이 있잖아요. 네. 실무자들이 야당 대표를 부르는데 이메일 띡 하나 보내는 게 말이 돼요. 그것도 행안부에서 보냈대요. 네. 아니 심지어는 제가 이 방송에 섭외될 때도 작가가 연락이 와서 네. 뭘 안내해주고 시간을 맞추고 예, 예. 이러잖아요. 예. 이게 이제 근데 이 정도 행사되는 거 의전을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고 게다가. 네. 솔직히 정직하게 얘기 드리면 저희가 국민의힘이나 정부라 지금 정답게 앉아서 밥 먹을 사이가 아니잖아요. 네?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 의전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메일 띡 보내놓고 올라면 뭐고 말라면 말라 그러면은 안 올 걸 생각해서 명분 쌓기로 한 거 아니에요? 안 올 것이다 생각하고? 아니 안 올 것이 아니라 성의를 다해서 모시려고 했었어요. 아니 모시기까지 바라지도 않았어요. 참석하게라고 구색이라도 갖추려는 일말의 노력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오히려 그걸 가지고 적반하장식으로 참석 안 했다. 예의도 없다는데 좀스럽다는데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지금 윤석열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우리 야당 쪽, 그 민주당, 제1당 그 이재명 대표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뺨 때려놓고 아파 하니까 왜 아파? 아프다는 소리 하지 마. 이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뭐 검찰의 그 행동들도 마찬가지지만 입 벌리지 마. 조용히 있어. 그냥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런 거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단순히 뭐 이재명 대표 한 명에게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여기 있는 네. 이 많은 국민들에게 가하는 행동이거든요. 오늘 아침에 인터뷰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명박산성을 쌓아서 소통이랑 담 쌓고 살았던 그 이명박 대통령도 신년 인사회 할 때 직접 문희상 당시 부인한테 전화해서 오라고 와달라고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직접. 아, 그러니까 그런 게 예의잖아요. 아니 정무수석이 왜 있냐고요. 네, 그러니까요. 저는 이 얘기 처음에 이제 천준호 우리 비서실장, 네. 당대표 비서실장 의원이 메일을 본인이 받은 거 아니에요. 그것도 행안부 쪽에서. 그래갖고 아, 거기는 비서한테 그냥. 예, 그냥 띡 이메일 온 거예요. 와가지고 2시경쯤 받은 이메일인데 6시까지 통보하라. 근데 그 행사 성격은 그냥 정부 뭐 몇 부 5부 요인들 예. 모여서 신년 인사회를 가진다라는 형식적인 내용만 적혀 있었던 겁니다. 아, 2시에 보내놓고 6시까지? 6시에 답변하라고. 그런데 그러면 그런 식의 그 예의를 지키지 않고 형식도 제대로 어떤 예. 내용인지도 모르는 인사회에 무조건 답변을 이해하고 가야 되는 게 맞나요? 근데 오히려 뭐 참석하지 않은 걸 가지고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저는 정무수석이 본인 자리에 있는 그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도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무수석도 몰랐던 거 아니야? 몰랐냐면 기본적으로 이거는 시스템이 안 돌아가죠? 이거는 작년에 모든 방송에서 뭐 민주당 쪽 패널들뿐만 아니라 다 지적했던 건데 정무 기능 자체가 없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웃자고 그냥 우리가 정답게 앉아서 밥 먹을 사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을 했지만 웃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인 게 첫 만남이잖아요. 첫 만남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윤석열이 대통령이라고 안 하고 저도 윤석열이 3대 개혁 의제니 뭐니 꺼내놨잖아요. 그다 입법 사항이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협조 안 해주면 못 해요. 근데 야당 대표를 처음 만나는데 거기에 그냥 자기가 봉건제 군주처럼 왕노릇 하는데 거기에 병풍 세워놓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게 정상적인 정무적 사고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갔던데 전 궁금한 게 혹시나 정무수석이 전화를 했는지 진짜 궁금해요. 안 했대요. 안 했대요. 안 했대요. 안 했대요? 예, 예. 그냥 이메일 받고 이메일 가신 거예요? 거예요? 국민의힘이나 예, 정의당이 확인해 줬어요. 안 했대요. 이메일 받고 이메일 가셨대요? 받고 갔대요. 그거 진짜 치욕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실 일인가? 거기 저 초청된 무슨 저 뭐냐 저 누구야 저 김진표 의장도 이메일 받고 갔대요?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진짜 다 궁금합니다. 다 뭐 오무 여인들 다 왔던데 뭐 헌법 재판소장. 아니 근데 오무여인을 보는데 이메일로 그게 말이 됩니까? 김건희도 이메일 받고 갔나? 아 부인이니까 진짜 얘기했겠구나. 아, 김명수 대법원장 다 이메일 받고 한덕수 총리 다. 제가 그게 궁금해요. 어? 이메일을 보낸 이메일 게 말이 됩니까? 새로운 이 신년 윤석열 정권에서 일하다. 그것도 국가 대행사인데 그것도 영빈관에서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도 또 빡치는데요. 아니 왜? 이게 2시에 받아서 청와대 시설 이용 안 하고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면서요. 근데 왜 또 계속해서 영빈관에서 모든 행사들을 다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기가 차지 않습니까? 아니, 황당한 거죠. 자기 저기 뭐야 취임식 때 그 범죄자의 범죄에 연루됐다는 의혹 받는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나 뭐 그거 유튜버들한테도 초청장을 보내면서 오부 여인 부르는데 이메일 보내는 게 많이. 이거 다 확인해봐야지. 이게 진짜 그것도 2시에서 6시 딱 4시간이야. 네. 그때 이메일 안 열어면 못 가는 거야. 어? 이들의 행태가 지난번에 12구 참사 유족들한테도 왜 그 분향소 설치 등과 관련돼 있는 쪽의 부분에도 뭐 몇 시간 사이에 답변을 하지 않으면 거부한 것으로 맞아. 해석하겠다. 뭐 이런 식의 행정 편의주의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포괄적인 거죠. 아주 그냥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메일 초청 대통령 신년 인사회 영빈관에서 개최한다. 2시에서 6시까지 이메일을 열어봐야 된다. 못 보면 참석 못한다. 아, 답변해야 된다. 참석하신 다 이메일 열어본 분이 부인인 김건희 여사, 김진표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또 중앙선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도 또 이메일 열어봤네. 이메일 열어봐야 대한불교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도 이메일 다 열어보셨네. 아, 스님도 이메일 열어보셨을까요? 근데 2시에서 6시까지 꼭 봐야 돼, 이거. 6시까지 답변을 줘야 일정 다 조정해야 돼. 그런 약속이 있으면 다 취소해야 돼. 이분들은 설마 이메일 보내고 그랬겠습니까? 아, 자,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그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해. 이재명 대표. 예, 예.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어요. 아, 그렇죠. 그 원래 일정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럼요. 이전에 그러니까 이 이메일 받았을 때 이미 이 그러니까 한 몇 주 전 네. 그 신년 행사들을 다 계획해 둔 상태였던 거예요. 비서실에서 그렇겠죠, 당대표 비서실에서. 근데 그것의 신년 이제 할애 의례 행사로 전직 대통령 찾아뵙는 게 당연한 것이고 이 지금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 갔다가 봉화 갔다가 그러니까 그다음에 양선 사저 가는 그 일정들이 다 정해져 있었던 거고 그 이후에 네. 이제 부산 시당 전체 행사까지 했거든요. 근데 뭐 문재인 대통령 뵙는 거였 아주 자연스럽고 의례적인 거였죠. 네. 하여튼 그래서 이것도 무슨 뭐 또 친명계하고 뭐 친문계가 같이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맞아요? 언론이요. 제가 어제도 방송 나가서 그랬는데 예. 언론이 이렇게 말하면 언론 작가들은 싫어하는데 그 괜히 그 의미 부여하는 거지 방금 선배 말했던 것처럼 그냥 가는 겁니다. 왜냐면 제 후배들, 선배들 페이스북 보면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이랑 사진 찍고 올려놓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아주 많이 가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 발언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열심히 해라. 너무 당연한 사회. 거죠. 그러면 당대표인데 이재명 안 되겠더라 이렇게 말했습니까? 대통령께서? 아니잖아요. 의뢰 그냥 민주당이 그냥 하는 건데 그걸 너무 의미 부여해가지고 뭐 수사받고 있는데 왜 가냐 이런 얘기부터 해서 쓸데없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해서 없는 분란 만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봉화도 가고 그죠? 네. 또 저 문재인 김대중 대통령 묘역도 아 예 첫날 예 그랬죠. 뭐 다 가는 거지 뭐. 원래 가서 세배하고 덕담하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거 친명계하고 친문계에서 친 예? 또
아니 뭐 친 친명 친문은 인사도 안 하고 지내 계세요? 친명 계세요? 저 다죠. 저는 늘 얘기하는데 민주당 개입니다. 제가 당원 개입니다. 제가 근데 그렇게 굳이 갈라치기를 하고 싶은가 봐요. 그러니까 윤핵관 또 뭐 윤핵관 윤핵관 호소인 이런 얘기만 하기에는 좀 이제 낯간지럽겠죠. 윤핵관 사실 있죠. 있잖아요. 본인들 스스로 호소인들도 있고. 근데 어제 그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윤핵관 없다. 신윤 없대. 의심 없대. 에이. 그 저기 뭐 관저 새로 지어가지고 밤마다 초청하는 분들 글쎄, 따로 있던데. 부부 동반 초청했잖아. 그런 거야말로 진짜 심각한 문제죠. 김건희 여사가 나타나고 딱 말이야. 우리 유승민 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윤들 보고 어, 윤석열이 노예 아니냐 너거든 이러던데. 그런 얘기 했어요? 예, 네, 넌 노예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하던데 없다고 하기엔 좀 그렇고 저희는 친명 친문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무슨 윤석열처럼 막 줄 세워가지고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치. 괜히 그러는 거지. 이재명 대표한테 줄 섰어요? 아, 저 그렇게 낙인을 찍었더라고요. 아, 진짜? 아, 저 요새 왜? 뭐 몇몇 보도에 뭐, 저를 언급할 때 친명계 남명이라고 해서 참 재밌는 이거요, 저녁 수사죠. 정료 시사 그 아, 저 따로 불려가거나 한 적도 없고요. 근데 아무도 저를 언론에서 친명계라고 불려 안 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뭐 선거할 때 당직을 못 반명입니까? 봤으니까 뭐 반명도 아니고 비명도 아니고 친명도 아니고 저도 민주당입니다. 아, 그런 거죠. 네. 아, 참. 알겠습니다. 우리는 윤핵관들이랑 다르다. 자, 근데 이 대통령이 말이죠. 또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영부인이 할 일이 많더라. 저녁에 가보면 피곤해서 지쳐갖고 말해서 안쓰럽다. 부부 음식이 좋습니다. 아주. 제가 그 모르겠어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아. 이전에 그 대선 후보 당시 김건희 씨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체력이 굉장히 약하다 뭐 이런 오.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요? 어떤 이명수 기자였나요? 인터뷰 때 보면 뭐 코바나 컨텐츠 거기 사무실에 침대 같은 걸 두고 늘 누워 있더라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하는데 네. 그래서 피곤한 거 아닐까요? 근데 굳이 언론에 나와서 할 일이 많아서 피곤하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보는 김건희 여사의 일정들은 대부분 풀 메이크업을 하고 이전에 새마을 운동하던 당시처럼 그때 내 거는 그 구호에 맞는 컨셉에 맞춰서 본인이 아주 이쁘게 잘 나온 사진만 제공받아서 사실 피곤할 일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뭐 하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정색하고 지적하고 싶은 게 네. 처음에 이건 일단 1차적으로 약속 위반입니다. 네. 민주당에서 하지만... 왜 이걸 지적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대선 때 나와서 그랬잖아요. 제가 잘못했다. 왜냐면 범죄 행위예요, 범죄 행위. 학력, 이력, 경력. 네, 그럼 범죄 행위잖아요. 내가 잘못했다. 사문서위죠, 다 그런 거. 네, 영부인으로서 활동 안 하고 그냥 아내로서만 있겠다. 내조하겠다. 약속했잖아요. 근데 약속을 위반한 거잖아요. 근데 약속 위반한 사유 중에 이런 거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아 막상 취임해 보니까 영부인으로서 활동해야 되는 사안들이 있더라. 여기 무대에서.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 사과를 해야죠. 두 번째는 최소한도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얼마 전에 캄보디아 갔을 때의 예를 들면 예. 거기 가서 공식 일정을 안 하고 개인 일정을 했잖아요. 아, 그 나가다가 한데? 아니, 그 왜 그 사진 찍었을 때 나가난 그 전인가? 사진 네. 찍었을 때 그 왜 아, 캄보디아? 캄보디아. 예. 아, 저기 앙코르와트 일정을 취소하고 개인 일정을 했죠. 예, 예.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김건희가 개인 일정 하라고 그 비행기 값을 대주고 대통령실의 홍보 인력들을 투입해서 그 자원을 쓰게 하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약속 위반인데 약속 위반할 수밖에 없는 이런 대통령이 말하는 사유가 있으면 최소한도로 해야죠. 최소한도로. 근데 그거를 자기 돋보이고 싶은 어떤 개인 활동에다가 국가 예산을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되게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할 일 많더라라고 했으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사과부터 해야 됩니다. 네. 그 활동들에 대해서 내조만 하겠다라고 공식 발표했던 내용에 대한 부분을 사과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공정과 상식에 맞는 김건희에 관련돼 있는 수사 정확하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근데 그 조선일보 인터뷰 때 뭐라고 했습니까? 몇 년, 수년 동안 탈탈 털었는데 나온 게 없지 않느냐? 수사 가이드라인을 네. 오히려 제시했어요. 근데 지금 드러나는 많은 증거들은 차고도 넘쳤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 소환 조사 한 번도 안 했는데 했죠. 지금 네. 그런 말을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망신까지 전방위적으로 망신까지 줘가면서 수사를 진행했다. 망신이 아니라 증거들을 얘기했을 뿐이잖아요. 이 앞에 주어가
처와 아 대상어지. 그러니까 처와 처가야 돼. 이게 문재인하고 이재명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완전히 뭐 편향되어 있고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말을 잘못했나? 신성가족에 대해서는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새해에 또다시 지금 제시한 건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되고 저희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을 어쨌든 지금 대통령의 자세와 생각이 이러니 특검이라고 또 해서 국민들이 지금 이 공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아달라는 요구에 수용해야 되고요. 부응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제2부속실이 없다라고 하면 공식적으로 국민들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김건희 여사의 그 활동과 관계되는 공개되어 있는 일정들과 그리고 공개되어 있는 비서진들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소장님께서는 김건희 씨가 왜 바쁘다고 봐요? 아, 저는 바쁘다고 생각하죠. 이거 거짓말입니다. 뭐가 바빠요? 바쁘긴. 아니, 강신호한테 사진 보내고 이게 다 한가해서 하는 일이지. 거짓말이라는 사실이라고 봐요. 아, 그래요? 너무 바쁘다. 지금 돌아다니면서. 국정을 본인이 저희가 알기로는 네. 혹시나. 약속이 그렇게 많대. 제2부속실 아니고 제1부속실이 돼야 되는 이유를 아, 진짜. 그러니까 그 거짓말하게 해서 자기가 들어가면 또 일찍 안 들어갈 텐데. 전형을 선생님 많으시니까. 아니 그 뭐 면접도 보고 지쳐있다는 거. 그 밤중에 지쳐있어. 네, 면접도 보고 뭐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가 참 슬픈 있는데. 얘기지만 웃으면서 예. 하네요. 예. 아, 그 면접 보는 건 사실이에요. 예. 제가 들은 진짜요? 얘기가 뭐냐면 예. 지금 뭐 지금 대통령실 비서진은 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 대선 캠프 때 인력들을 짤 때는 확실히 김건희 씨가 면접을 봤었어요. 제가 옆에 천공 있고 관장. 아, 그건 잘 모르겠는데 면접 보고 오신 분 우리 저기 그 국민의힘 쪽 패널 분이 뭐 이모 변호사가 어제 면접 보고 왔어요 하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거든요. 대통령실도 그렇게 하고 있을까? 아, 그럴 것 같아. 그래서 바쁘구나. 아, 왜냐면 용산에서도 윤핵관들이 한번 다 날아갔을 몸이 때도 몸이 약한 것만 생각했는데 언터처블이라서 예. 김건희 라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네. 나는 이거 대통령이 자기 부인인 김건희 씨가 진짜 권력이라고 인정한 거 아니냐 그런 느낌까지 들어. 그러네요. 옆에 같이 인터뷰를 같이 했대. 조선일보가 잡아왔지. 그래서 그 인터뷰 애완견 사진을 사진 보면 그래서 막 이러는 거 애완견 막 누르고 그 사진 나왔잖아 그게. 관저로 가서 인터뷰. 하여튼 뭐든지 상상 그 이상이니까요. 네. 아, 심지어 익숙해지고 있다는 게 내가 지금 그 진짜 두려운 예, 부분이 익숙해지고 있다는 게 이게, 무서운 거. 이게 제도화되는 거예요. 저도 막 이게 화가 나서 막 얘기하다가 지금 새해라고 이게 검찰 마음을 다독고 나니까 정권의, 웃으면서 얘기하게 되잖아요. 검찰 정권의 압수수색, 구속 뭐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익숙해지는 거야. 그래갖고 이 공포 정치에 익숙해지면서 우리 스스로가 다 네. 자기 검열에 들어가는 거야 다. 네. 야, 친구하고 술 먹을 때도 아, 얘 윤석열 뭐라 그러면 안 되지 않아? 익숙해지는 거야. 얘. 심각한 얘기입니다. 심각한 얘기죠. 독재 정권은 항상 그랬거든 이게. 네. 그 옛날에는 이제 막걸리 보안법이라고 그래서 국가 보안법 해갖고 박정희 때는 뭐 그런 얘기하면 막걸리 보안법으로 끌려들었더니 맞아 술 먹다가 여러분 윤석열 김건희 뭐 얘기하지 마세요. 조만간 끌려갈 수. 압수수색 당한다. 압수수색. 아니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지금 언론에 대해서는 보도 지침을 원하는 것이고 뭐 야당에 대해서는 사정기관 동원해서 지금 탄압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참네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그 제도화되고 고착화되는 거 이게 이걸 빨리 막아야 되거든요. 신념 국민의 우리 자, 그 임시국회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아니 저는 이 부분이 이것도 이재명 방탄용 국회라고. 그러니까 진짜 임시국회는 당연히 열 수 있는 거죠. 그 국회의원들이 세비를 받으면서 하루하루가 국가 공복으로 일하고 있는 날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리고 처리하지 못한 지난해 연내 처리했어야 될 일을 처리하지 못한 것들이 네. 새해로 넘어왔으면 당연히 국회를 열어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이거에 대해서 뭐 국민의힘은 안 하려고 뭐 아주 좋죠. 그 명분이 이재명 소환이고 구속이고 뭐 이런 쪽으로 흘러갈 걸 막기 위한 몸부림이다. 이렇게 진짜 하시죠. 견딜 수가 없는데 너무 비함 여기 이제. 지난 총선에서 전국 아마 최소 표처럼 아깝게 지금 고배를 마셨던 남영희 선배도 있지만 170표? 171표? 네. 한 표? 아, 윤상현한테. 네. 윤상현 당대표 나온다고 그러는데. 네. 아이 뭐. 1월에 보통 뭐 하냐면 1월에 비수기거든요. 그 국회법상 임시회는 2월부터 열게 돼 있고 1월에는 비수기인데 네. 네. 1월에는 보통 그 전해 예산이면 몸에 다 통과시켜놓고 이제 보통 다 지역구에 가요. 지역구에 가서 뭐 동별로 동정 보고회를 한다거나 의정 보고회를 한다거나 그렇게 지역구에서 좀 다지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조영 원내대표가 그냥 우리 지금 솔직히 지금 국회 열어봤자 어차피 지금 논의할 컨디션이 안 되지 않느냐. 각 당에서 좀 당에서 좀 의원들 설득도 하고 그렇게 좀 정리가 되고 2월 달에 만나서 얘기하자 그러면 돼요. 그런데 이거를 이치에 닿지도 않고 비합리적이고 네. 불합리한 누구들 방탄하려고 국회 안 열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는 소리를 하는 게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시키려고 그러면 1월 달에 임시회를 열면은 이게 방탄이 되고 2월 달에 정상적으로 국회법대로 열면은 방탄이 안 되고 그렇다는 얘기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맞아도 웃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당이랑 검찰이랑 수사 지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슨 소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국회 막아줄 테니까 그럼 1월 달에 그럼 너 앞으로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각본 시나리오가 또 아, 그렇지 않고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말이 안 되고 두 번째로는 지난해에 6개월 동안 국회에서 일을 안 한 게 누구예요? 몇 달 동안 그들끼리 당대표 쫓아내고 뭐 비대위, 비비대위 웃긴 거 당권 투쟁하느라고 한 3, 4개월 일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두 달 꼴랑 이제 일한다고 예산이면 뭐며 하는 척 했거든요. 그러다가 안 된 게 일몰제 법안들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숙제가 있으니까 1월 달에 임시회 열고 숙제를 하자는 게 민주당 입장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했더니만 일하기 싫어가지고 누구들 방탄하냐고 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여당 원내대표의 말이냐는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1월 달에 하는 게 부적절하면은 얘기하면 네. 되잖아요. 우리 너무 많이 싸웠으니까 일단 각 당에서 돌아가서 좀 추스르고 하자 하면 되잖아요. 네. 이걸 왜 방탄이냐고 하냐고. 그런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요구하면 김진표 의장이 들어주게 돼 있죠. 일단 다수 의석으로 저희 통과시킬 수 있는 거죠. 안 하는 게 더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일단 저는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모든 기승전 이재명 방탄 이렇게 몰아가려고 그걸 몰아가려고 컨셉을 정한 거를 유지하는 건데 사법 리스크 없나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 있죠. 아니 모든 국민 다 있어. 그 두려움 때문에 목소리를 더 크게 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죠. 아 나경원 이런 사람들은 유죄 나올 거예요. 아마 패스트트랙 때 그 기소된 걸로 유죄 나올 거예요. 아직도 계속 끌고 있어요.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아직 끌고 있어요. 판결이 안 났어요. 예. 재판 중입니다. 그런 건 100% 유죄거든요. 또 그 나경원 씨 딸 뭐 그건 없어졌나? 다 털어줬죠 지난번에. 아 나경원 씨의 남편이 헌법재판관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지명될 거라는 소문이 있는데 한번 잘 예. 예 맞으면 여기서 한번 언급해 주십시오. 예.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예, 대통령 매우 좋아한다고 예, 합니다. 누굴 좋아한대요? 나경원 전 나경원 의원을 씨의 좋아하는. 남편. 그 부부가 판사, 다 판사일 거예요. 신분이 김지혁, 굉장히 판사라고. 두텁다고 아, 들었는데 그 서울법대에서 네. 뭔 서클이었대 같이. 네. 근데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싫어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그럼 어렵게 안 돼. 안 된대. 그건 지켜보자. 그건 안 돼. 아 그럼 누가 더 센지를 딱 드러나네. 그건 좀 지켜봐야 김지혁 여사 현재 재판관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네. 대해서 아 그렇구나. 아 그리고 제발 국민의힘은 일을 좀 하든지 일하기 싫으면 그냥 뭐 불출마 선언을 하든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 참. 알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검찰의 소환 수사에 응했죠?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제일 짜증나는 게 그 부분인데 아니 나가. 수사받으러 간다 했잖아요. 아. 소환에 응한다 했잖아요. 근데 뭔 자꾸 방탄 타령을 하고 이게 지금 습관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렇잖아요. 예. 사법 리스크는 국민의 의원들이 조심. 그러니까 목소리 막 높이는 사람은 사법 리스크 있는 거네. 그렇죠. 열심히 윤석열 정부에 복무하는 사람들은 뒤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저희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검찰 캐비넷 뭐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의혹이 짙죠. 특검 대상자들 다 나오네. 밑도 끝도 없는 얘기들을 하니까. 아니 무슨 국회 열면 그러면은 뭐 수사 안 할 거야? 그래도 수사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검찰이. 예. 지금 특검법이 지난 작년 12월 달에 발의를 했죠. 이미 발의됐죠. 네.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건희 특검이라는 특검. 거죠. 예, 예. 지금 발의되어 있는 상황인데 통과 여부가 관건이고 저도 국회에 계신 의원님들 몇 분 뵙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 뭐래요? 생각들이 굉장히 다르시더라고요. 지금 그냥 이렇게 몰아치지 않아도 윤석열 정부는 자멸한다. 그럼 결국은 나중에 그 국민들이 더 이제 윤석열 정부에게
어떻게 보면 협조하지 않겠다라는 민심이 더 높아지면 그때 이제 뭐 총선도 그렇고 해결할 수 있게 될 거다. 뭐 이런 구시나, 식의 구시나 먹고 떡이나 먹자. 생각하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더라고. 제가 그래서 오히려 너무 화가 나는 게 지금 이러다가 민주당에 소속한 의원님들도 심판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이. 왜냐하면 이건 너무 뚜렷한 명백한 범법행위라는 것이 드러나 있는데 이것을 처벌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국회가 자신의 임무를 다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새해 국회의원들 전체 방에 글을 올렸어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때 제가 새해 김건희 특검으로 복지으세요. 저만 이제 미운 돈 바뀔 것 같은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이제 중대선거구제 하면은 현역 의원들 다 당선되잖아. 다 그렇죠? 되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생각이 좀 다른데 우리 하은기 소장 나왔으니까 네. 궁금한 게 지금 2050 뭐 정치개혁 네. 혁신이라고 띄워서 거기에 네. 우리 이동학 청년 위원장도 있었고 뭐 이탄희 의원도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네. 정치 신인들이 오히려 등용될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려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쪽에서 판단하는 부분.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로 이제 정치개혁을 이뤄내야 된다라는 주장들을 하고 있죠. 제가 근데 신인들이 되기에는 어떤 선거제도든 다 힘들고요. 그죠. 그건 뭐 신인들은 뭐 지금 소선거구제로 하나 뭐 대선거 물론 대선거구제가 좀 유리하긴 하죠. 그래도 뭐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이게 그 전당대회 때 지난 8.28 전당대회 때 당원 93.7%가 동의해서 통과된 결의안이 있어요. 정치교체 결의안이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서 지난 대선 때 뭐 위성정당 만든 건 미안하다. 정치교체 하겠다. 이런 약속들이 있어서 4월 달까지 선거법을 바꾸기로 민주당이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뭐 대통령도 위원장님 어떻게 중대선거 저는 정치 개혁입니까? 저는 정치 개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다른 게 떠나서 네. 이 소선거구제 폐해가 양당 간의 그래, 치열한 맞아요. 싸움에 네. 국민들이 정치 불신이 너무 높아지는 네. 거예요. 거기에 보면 사표 심리가 굉장히 큰데 승자독시. 예, 승자독시죠. 저희 지역만 해도 제가 아깝게 떨어지고 나서 절반 이상의 주민들은 지금 당선돼 있는 윤상현이라는 의원이 어떤 활동을 해도 그냥 비판적으로만 바라볼 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제 처해 있는 거예요. 이 구조가 그렇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계속해서 공고하게 이제 한 40년 이 체제를 유지해 왔으니 한 번쯤 바꿔보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중대선거구제 폐해 중에 일본의 형식을 들어서 굉장히 이게 보수화되는 길로 가는 거기 때문에 단점이 더 많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수도권에 근데 국민의힘이 지금 상태로 가면 완패할 수가 있는데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민주당의 의석이 뺏긴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돌이켜보면 문재인 정부 촛불정부 세우고요. 지방 권력 줬고요. 국회 권력 다 줬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개혁이 그럼요. 됐습니까? 네. 저는 그 의석이 다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이런 싸움만 하고 진영 간 갈등으로 정말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해결하지 않아도 그다음에는 또 네. 진영 간의 갈등과 싸움으로 될 사람들은 되니까. 그 권력 구조는 계속 공고히 유지되니까. 그래서 저는 한번 바꿔보자. 그리고 대선거구제로 광역별로 시도를 해서 정말 국회 권력을 입법 노동자로 만들어보자. 저는 그 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 우리가 지방자치 선거에서 시간이 좀 지방자치 선거에서 우리가 검증된 건데 기초의원이 지금 네. 중선거구제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예를 들면 뭐 진보당이라든가 다른 당들이 당선됩니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소수지, 극소수지. 그렇긴 한데요. 여야 양당이다. 양당이 간합원 뭐 이렇게 나눠 갖고 합니다. 공천을 안 해도 다 되지. 근데 이제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물론 그 소수 정당들이 들어올 수 있는 룸을 만들자라는 것도 있는데 방금 남명희 선배가 설명한 것처럼 우리 각 당에 이를테면은 지난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은 40% 40% 내 40% 되었어요. 비등비등했거든요. 근데 소선거구 단순다수 대표제 하에서는 한 표만 먹어도 그냥 독식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중대선거구제라든가 소선거구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선거구 획정이 되는 문제죠. 그리고 몇 명을 거기서 국회의원을 뽑냐라는 문제야.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표가 사표가 안 되게 비례성을 강화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말도 안 되는 위성 정당이 그러니까 그거는 장난친 거고 장난쳤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막아야 되는 거. 이재명도 안 하겠다. 그러니까 비례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선거법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이 지역에서 영등포구에서 한 명 뽑던 걸 두 명 뽑는다.
그러면 그 형식은 아닙니다. 아니 예를 든다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획정하겠지. 그렇게 된다 그래서 국민의 대표성이 강화됩니까? 설명 유명한 사람들, 현역 의원들, 인기 스타들만 유리해진다는 거죠. 그런 문제도 있죠. 설명을 드리자. 비율상으로는 조금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나, 모르나.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선거를 봤을 때 기초. 그러니까 이것이 소송 구제를 해도 독일시 뭐 비례대표 하면은 그 정당 투표에 따라서 나누고 안 되면 추가하고 모자르면 가져가지 마 하고 딱 해서 하면은 그거야말로 내가 찍은 표가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의원들 입장에 봤을 때는 어떻게 당선되는 게 좋지.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내가 찍은 표가 사표가 안 되고 그리고 그것이 그 국정에 반영될 수 있는 대표성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비례성이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선거구제가 대표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는데 사실 저는 제일 좋은 게 권역별 비례성을 강화하는 게 좋았어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보통 그거 똑바로 하려면은 의원 정수 늘려야 되고요. 의원 정수 안 늘리면은 비례성을 강화하는 만큼 비례 범위를 넓혀야 됩니다. 일단 100석 정도는 해야 되고 늘리면 돼요. 늘리려면은 지역구 의석을 줄여야 되거든요. 아니. 나 두고 국회 그래, 숫자를 전체를 늘린다. 늘리지. 그리고 이제 세비를 국민들이 싫어하니까 세비를 깎으면 돼. 반으로.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특권 포기선언을 해야지. 제가 근데 그거는 그 부분에 있어서 보좌관 수를 반으로 확 줄이면 됩니다. 근데 그거는 해서 공동 보좌관제 하면 돼. 보좌관들 수적처럼 쓰지 저는 말고. 그 얘기가 그 말씀드리자면 그 안을 지난번에 냈었어요. 근데 반대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절박해야 되는 건데 절박해하고 그래야만 이제 정치 개혁이 되는 국회 개혁이 되고 의회 민주주의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것이지 자기네들 특권은 계속 유지한 채. 그러면서 뭐 중대선거구제 하겠다 아니면 의원수 나누면서 뭐 비례대표제 뭐 하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전체적인 제도의 틀을 바꾸고 저는 이제 새롭게 한번 다가서 보자는데 이제 첫 번째 주안점인데 두 번째는 어떤 제도든 누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그렇지. 따라 그게 굉장히 장단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은 일단 내부에서 치열하게 싸움을 할 텐데 그래도 결국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 편에서 유리하게 작동이 될 거예요. 김수표 의장 오케이 했잖아 그냥. 네, 근데 저는 이 지점에서 아쉬운 점이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선거구제 얘기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개혁 얘기할 부분이 네.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얘기할 게 아니고 이것은 국회 내에서 할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정당 간 대표들이 얘기를 했어야 될 부분을 사실은 이슈 선점에서 어떻게 보면 비판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뺏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민생과 뭐 민주주의 두 가지 트랙으로 본인이 계속해서 행보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 아젠다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게 아쉬워요.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에라도 개헌 부분도 힘차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정치개혁에 대한 부분 내부에서 치열하게 논의되고 있는 부분 뭐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도 괜찮습니다. 뭐 의석수를 늘리더라도 특권을 내려놓는 부분까지 그럼.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그럼. 얘기하면서 정치 불신을 회복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가자는 거죠. 그 핵심이 뭐냐면 지금 언론이라든가 얘기하는 중대선거구제라면 여야가 승자 독식 계획해서 싸우지 않을 거라는 얘기하는데 그거는 자기네들 얘기야. 그래서 지금 뭐 국민의 입장에 봤을 때는 비례성이 강화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소개를 좀 드리자면 지금 논의는 뭐 대통령 때문에 지금 마치 이게 중대선거구제로 지금 좁혀져 있는데 지금 나온 법안은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선거구제 그리고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권역별 뭐 비례 뭐 그리고 김영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했던 비례성을 아주 강화하는 방식의 법안 법안이 굉장히 다양하게 올라왔어요. 김영배 의원이 그걸 냈어요. 네, 뭐 그래서 김상희 의원도 중대선거구제 냈고 네. 여러 의원들이 네. 각자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정치개혁과제를 저는 선거구 협정이 중요하다고 보지 않아요. 대선구가 있는데도 있을 수 있고 농촌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 선거 그렇지 있고, 그렇게 예. 그 선거구는 나눌 수 있는 것인데 네. 마치 중대 선거구를 하면은 정치 개혁으로 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지. 별로 잘 모르고 관심도 없으면서 그냥 던진 것 같아요. 어떻게 거기에 우리가 말려들면 안 된다는 거죠. 비례성을 강화해야 지금 약화되고 있는 의회 민주주의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실 민주당에서 내놓은 법도 하나가 아니라 되게 여러 개고 일단은 백과쟁명식으로 전부 다 안을 꺼낸 다음에 이슈 파이팅을 통해서 불이 붙으면은 정리하자는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소개를 드리자면 유럽에서 검증된 제도가 연동형 비례제란 말이죠. 비례제거든. 네. 심지어 어디더라 스웨덴인가 거기는 쭉 명단 네. 리스트 올려놓으면 거기서 국민들이 찍어 그냥 쫙쫙쫙쫙쫙.
그런데는 이제 초과 의석이 발생해가지고. 아니 그것도 다 조정할 수가 있어요. 독일 네. 같은 경우에서 다 사례가 있거든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제가 고민해본 바로는 네. 선거구제를 조정한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중대선거구제 할 수 있는 거고 소선거구제 할 수 있는 거고 대선거구제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근데 뭐 대도시 같은 경우 대도시는 대선거구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네. 근데 어떻게 비례성이 국민의 사표가 소화되는 그런 비례성을 강화할 거 이 고민을 해야지 내가 다음에 당선될 수 있을 것인가 야당도 좀 동의하겠지 뭐 소수당도 동의하게 이런 발상으로 하게 되면 그들만의 한치가 될 수밖에 없다. 저는 하여튼 지금 이 시기가 정치 개혁의 시기로 굉장히 좋은 때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그 현 정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국민 지지율이 뭐 30%에서 40% 네.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 대다수가 지금 현 제도 하에서는 대통령제도 문제가 있고 국회도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 뭔가 바꿔보라는 요구가 저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것을 수용해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지 소장님 나오셨는데 얘기 많이 했네요. 또 제가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뵀는데요. 오늘 이렇게 네. 힘을 이렇게 대면하니까 파이터 가능성이 상당히 있으신. 성공하시죠. 그래요. 파이터로 활동하고 계신 것 같아요. 불러주셔서 저희가 늦게 모신 것 같아. 훌륭한 청년들이 네. 정말 일을 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지도 가지고 그냥 진짜 낙하산 돼가지고 와서 일하시는 예. 분들 일 안 하고 다 조용히 있잖아요. 점잔 빼고 정말 괴롭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네. 민주당 국조특위원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감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뭐 우리. 원장님 또 몸이 안 좋으셔서 아니 몸이 안 좋은 건 아니고요 이제 부주의에서 다친 데 또 다쳤는데 새해에는 뼈 잘 붙이고 더 왕성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서 열심히 이 오시는데 되게 힘드셨을 텐데 그러니까요 두 분께서 또 내조 아 그럼 예. 내조라는 건 이런 겁니다 네. 내조 부끄럽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님 내조가 뭔가를 좀 아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뭐 하신 말씀 있으시면 뭐 파이터로 이제 등단하셨는데요. 네. 원래 파이트잖아요. 원래 파이터인데. 저 뭐 지난해가 너무 지긋지긋했어가지고 아 정말 대선이 안 끝나고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 그 기분 속에서 허우적 됐었는데 올해도 비슷할 거예요 아마. 비슷할. 더 심각해질 수. 더 심각해질 것 같죠. 네, 더 심각해질 것 같은데.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해주셨던 것 중에 하나 꼽힌 게 뭐 그래서 입법부, 행정부, 지방권력까지 다 가져봤는데 어떻게 됐냐 하면 심판 받았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윤석열이 하는 건 다 효과를 치르게 된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비관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남인 원장님은 우리 시청자들에게 새해 복 많이 지으십시오.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유아인 뉴스 코멘터리 저희들 여러 가지 내용을 많이 다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들 하루하루를 정말 저희들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 저와 스태프들 정성을 다해서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사실만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고요. 많은 지원과 또 응원, 지지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펀딩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리월드 펀딩이라고 해서 김건희에 대한 다큐, 영화를 제작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좀 많은 성원에 부탁드리면서 클로징에 이 김건희 다큐의 홍보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7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 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버스트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